인수위원회를 출범한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인이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약 이행 의지가 느껴진 점은 인상적이었지만 인수위 구성을 두고는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입니다. 장서궁 도교육감 당선인이 받은 첫 업무 보고에 공약 사항을 부서별로 꼼꼼하게 분석한 보고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전교조 출신답게 장 당선인의 강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정된 보고 시간을 넘겨가며 질의응답이 끊이지 않으면서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특히 교장과 교원 인사와 관련해 직접 질문을 이어가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장 승진이라든지 교장 중임이라든지 할 때 대폭 강화된 평판도 조사 결과가 주요하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앞서 장 당선인은 오승주 전남교육희망연대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12인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부분 전교조 등 진보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포진해 편향된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문위원이라든지 정책위원들을 충분히 또 다른 의견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치합해서 저희들이 또한 이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8년 만에 교육수장이 전교조 출신으로 바뀐 전라남도 교육청. 인수위의 활동 결과가 전남교육 4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